본 게임은 일본 괴담을 배경으로 하여 만들었습니다. 아, 안 읽었다고! 저는 사냥꾼인 갈색머리 증조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저는 그 할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죠. 증조할아버지는 사냥이 취미라 꽤 많은 걸 잡으셨던 듯 합니다. 멧돼지나 산토끼, 꿩 같은 동물들을 말이죠. 엽정 솜씨도 뛰어났기에 꽤 유명인이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이름이 있기에. 증조할아버지는 이상한 일을 많이 겪으셨죠.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증조할아버지가 겪은 가장 무서운 이상한 일이자 무서운 일입니다. 시끄럽기도 한 화창하게 긴 어느 날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엽총을 메고 애견 강아지인 귀담을 옆에 끼고 산으로 갔습니다. 곁에는 애견, 아 여기 써 있구나. 곁에는 애견 귀담도 함께였습니다. 오랜 사냥 경력을 지닌 증조할아버지께선 그렇게 혼자 사냥을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산에는 증조할아버지가 세운 오두막도 있어 잡은 사냥감을 요리해 술안주로 삼으시는 게 가장 큰 낙이었다고 하십니다. 문다. 백구죠, 백구. 백구. 그날은 이른 아침부터 사냥을 시작했지만 사냥감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씨, 어떡하나. 사냥감을 하나도 못 찾았네. 아, 시끄러, 백구. 백구, 귀담. 그래, 산에 왔으니까 우리 귀담이 줄 생쥐 하나라도 잡아가야겠지. 좋아,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갈순 없지. 가자, 귀담. 좋아, 아이 착하다. 도망간다. 야, 귀담 잡아. 귀담의 자리. 뭐야? 7, 6, 5, 4.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다시. 티놀프 잡아.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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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뭐지? 아, 위로 가면 안 되는구나. 딴딴딴딴딴 뛰는 키 누르고 있습니다. 딴딴딴딴딴딴. 오, 겁나 빨로.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런. 아, 뭐야? 밑으로 가야 되나? 밑으로 가야 되나 봐.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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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 진짜. 이런. 아, 저기를 잘 맞춰야 되는구나. 딴딴딴딴딴딴. 아, 짜증나. 이런. 아이 진짜. 이게 뭐야? 딴딴딴딴딴. 이제 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딴딴딴딴딴. 아, 여기 아닌데. 아.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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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 난 진짜 게임을 못하네요. 가자. 어, 뭐야?
뭐지? 어? 왜 넘어가지? 멧돼지 잡았어? 귀담 잘했다 야. 어? 뭐야 잡은 거였어? 어 잡았나봐. 왜 잡았지? 어, 뭐지? 너무 그냥 답답해서 깬 걸로 해줬나? 죄송합니다. 놓쳤는데 시간 내에 갔다고요? 아 그래요? 어 나 되게 잘했나봐. 출입금지 구역인가? 사냥꾼의 어머니, 그곳은 산신님이 계신단다. 멍청하게 들어갔다간 그대로 잡아먹히게 될 게야. 하지만 그와 달리 들어가면 푸짐한 사냥감도 많다는 소리도 있었어. 전부 다 부금 깔 것이지. 이게 부금을 틀어줬더니 나의 정성에 감명받은 하늘이 도와주신 겁니다. 전장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놈들 어디로 간 거지? 여기 들어온 지도 꽤 됐고 그냥 가야 되나? 왜 귀담 왜? 아니야 귀담 말고 티눌프로 합시다. 티눌프님이 아까 막 질투했어. 흥 귀담님만 좋아하고 귀담애자 귀담성애자 막 이러면서. 티눌프? 잠깐만 뭔가가 있는데? 이거 아까 그 소리 아니에요? 아, 그 고양이 귀신? 시껏 해놓고. 멧돼지? 그거 지금 털도 없고 너무 가는데? 늑대인가? 이 산에 늑대가 산다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는데. 도대체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지만 감히 우리 저녁 식사를. 어? 이럴 수가. 오 뭐야 이거. 티눌프. 뭐야 티눌프님 잡아먹었어. 총을 써야지. 총을 쓴다. 이 괴물놈. 뭔 소리 이거. 아 죽은 거야? 칼로 찌른다. 예! 받아라! 이번엔 꼬리. 다친 거는 손 없어. 딱 티티티티눌프? 티눌프님 괜찮아요? 티눌프님 많이 놀랬죠? 어, 뭐야 총은 안 통하고 칼이 통하네. 일단 옷으로 지혈했습니다. 티눌프님 집까지 조금만 걸어주세요. 응? 아기? 오. 어디로 가야 돼? 쭉 가면 되나? 지금 뭐 헤맬 이유가 없겠죠? 어디로 가야 돼? 왜 안 나와? 계속 걷네요. 삼척에서도 걷고 일본에서도 걷고. 오두막이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겠어.
오. 조금만 더 고생하자. 알겠지? 뭐지? 잠깐만, 왜 오두막에서 그냥 온 거야? 못 가네요. 못 가고 있습니다. 아까 똑같은 데 아니야? 맵을 재활용하셨군요. 쭉 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티눌프님, 조금만 힘내십시오. 게임하면서 안 무섭냐고요? 네, 안 무섭습니다. 뭐지? 뭐야? 방금 오두막이 있었는데? 왜 되돌아가지? 왜 되돌아가는 겁니까? 왜또 가는 겁니까? 왜? 직선으로라도 가게 해주지. 가자. 자, 근데 그 지금 꼬리가 다친 게그 괴물이 다친 건가요? 어, 다시 왔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못 들어가? 왜 계속 맴돌지? 뭐지? 왜 계속 맴도는 거야, 여기를? 이건 별로 안 짧은데요? 이거 되게 지금 긴데요, 이거? 하필이면 고른 게긴 거였어. 갑시다. 빨리 가자. 뛰는 거 있지? 아, 뛸 걸. 아, 바보.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 멍충이었습니다. 진작에 뛸 걸. 그러네, 계속 맴돌고 있죠. 들어가보자, 타케로. 삼척은 강원도죠. 근데 지금 삼척은 진작에 끝났고요. 내가 본 그것은 정말 산신인가? 뭐야? 오, 뭐야? 꿈인가 보다. 아, 죽어 나왔죠. 뭐야, 뭐, 왜. 뭐지? 술 마시는 거야? 걔 어딨어, 걔? 무슨 상황인가요, 지금? 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오, 걔 여기 있어요? 아니, 걔 있어요? 걔를 왜 죽여? 가만히 있는 걔를 왜 죽여? 걔안 죽었습니다. 꼬리. 뭐야? 꼬리.
스페이스바. 땅이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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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꼬리 내 꼬리를. 꼬리 따위 몰라. 얼른 돌아가. 돌아가라고. 꼬리 내 꼬리를. 뭐야? 꼬리꼬리 하니까 우리 집 강아지 깼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렸을 땐 마을 병원 침대였습니다. 4일간 혼수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곰에게 습격당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어쩐지 증조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는 듯했고 점차 증조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증조 할아버지는 도쿄로 이주했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증조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할아버지에게만 몰래 알려준 이야기라고 합니다. 와카야마현 어느 깊은 산속에서 있었던 일이라면서요. 덧붙여 타루키는 개저 강아지 이름이죠. 마치 증조 할아버지를 지키는 듯한 모양새로 증조 할아버지 위에 누워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살과 뼈는 온전히 남아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내장만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진 채였다고 합니다. 오호, 꼬리 and 파먹었나 보죠, 강아지를. 꼬리였습니다.